보드라이브의 한 마리 곰미입니다. 필름을 감아낸 2인에서 4인이 즐길 수 있는 세트 컬렉션 카드 게임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하프 프레임 카메라로 멋진 사진을 많이 찍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고요. 3인일 때 가장 재미있습니다. 난이도는 별 2개 드려요. 인원수에 따라서 세팅하는 방법이 달라요. 먼저 4인일 때는 7가지 색 필름 카드를 모두 사용하고요. 3인일 때는 한 가지 색을 빼고, 2인일 때는 두 가지 색을 빼고 5가지 색만 사용합니다. 전체 필름 카드를 잘 섞어서 6등분하고 그 중에 두 번째 더미에 선셋 카드를 넣어 섞은 뒤 다시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셋 카드가 후반에 등장하게 되죠. 굿샷 카드는 현재 인원수에 맞는 쪽으로 쭉 깔아놓고요. 셋업 카드를 참고해 카드를 배열합니다. 카드는 2인용일 때 12장을, 3, 4인용일 때는 16장을 사용하는데요. 왼쪽 2부터 순서대로 놓되 가운데 두 열은 뒤집어서 배치합니다. 그리고 각 플레이어에게 카드를 5장씩 나눠줍니다. 받은 카드는 순서를 바꾸지 말고 그대로 들고 계시고요. 게임의 승리 조건은 초점이 나가지 않은 사진을 최대한 많이 찍어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고요. 시작 플레이어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진행하며 각각의 단계는 4단계로 이루어지고 생략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사진 주제 선정하기. 놓여있는 카드들 중 원하는 카드를 한 장에서 세 장까지 손으로 가져오는데요. 왼쪽이나 오른쪽 끝에 있는 카드부터 좌우 방향으로만 순서대로 가져갑니다. 중간부터 가져오거나 순서를 건너뛰거나 위아래 방향으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카드 뒷면에는 카드 색과 번호 범위가 대략적으로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모든 플레이어는 손에 든 카드의 순서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 가져온 카드들은 가져온 순서대로 내 앞쪽으로 차례대로 배치해야 됩니다. 중간이나 뒤에 넣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필름 감기. 자신이 들고 있는 카드들 중 한 장을 앞쪽으로 옮깁니다. 앞으로 몇 칸을 옮기든 상관없고요. 뒤쪽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사진 찍기. 자신이 들고 있는 카드 중 맨 뒤쪽 카드부터 가져온 장수만큼 자기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때 내려놓는 규칙이 있는데요. 같은 색 카드끼리 모아놓아야 되고요.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이어나가되 앞 카드와 4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 규칙에 어긋나게 놓인 카드는 초점이 안 맞은 사진이 되어서 뒤집어야 되고요. 이렇게 뒤집힌 카드는 마이너스 2점으로 계산됩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같은 색 카드를 2, 3인 게임에서는 4장, 4인 게임에서는 3장을 가장 먼저 모은 사람은 그 색의 굿샷 카드를 가져갑니다. 아, 물론 뒤집힌 카드는 숫자에서 빼야겠죠? 이렇게 가져온 굿샷 카드는 5점으로 계산되고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네 번째, 카드 새로 고침하기. 만일 이 단계에서 바닥에 있는 카드가 3장 이하이면 새로 고침을 합니다. 앞면이 보이는 카드는 모두 게임에서 제거하고 뒷면이 보이는 카드들을 모아 처음 했던 것처럼 순서대로 배치한 뒤 그 뒤로는 카드 더미에서 가져다가 배치합니다. 2인 게임에서는 모든 카드를 버리고 카드를 새로 배치합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선셋 카드가 등장했다면 모두 하던 행동을 멈추세요. 그리고 필름 감기 행동을 한 뒤 맨 뒤쪽 카드 두 장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굿샷 카드를 받을 자격이 되었더라도 선셋 중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선셋 카드는 게임에서 제거하고 남은 시간 동안은 손에 카드를 3장씩 든 채 진행합니다. 카드 새로 고침까지 끝낸 뒤에도 바닥에 카드가 3장 이하로 남아있다면 게임을 종료합니다. 이때도 선셋 때처럼 필름 감기 행동을 한 뒤 맨 뒤쪽 카드 두 장을 내려놓습니다. 역시 이것으로 인해 굿샷 카드를 받을 자격이 되었더라도 엔딩 중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장은 버리세요. 게임이 끝났으니 점수 계산을 해야죠. 각 색깔별로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매깁니다. 한 장도 못 모은 색은 마이너스 3점, 7장 이상 모은 색은 11점이 되겠고요. 굿샷 카드는 장당 5점, 뒤집힌 필름 카드는 장당 마이너스 2점으로 계산합니다. 아, 좀 더 쫄깃한 게임을 하고 싶다면 추가 룰을 적용하세요. 바로 마지막까지 손에 들고 있던 카드 색 점수는 무조건 0점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멋진 사진 기대할게요.